봐야 최종 순위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마문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리자 디노바가 이제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가느냐. 네. 그러려면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의 리자 디노바 20살. 지금 올해 이 선수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예요. 예. 네. 런던 올림픽에서는 10위에 그쳤지만 올해 월드컵 시리즈에서 개인 종합 1위를 두 번이나 한 선수예요. 네. 네. 그리고 후프 종목이 또 특기이죠. 그렇죠. 세계 랭킹 현재 1위입니다. 후프 종목. 마음에 아주 깊이 들어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렇지. 피아노와 같이 협주가 이루어지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앙상블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연스럽게 몸통 가죠. 조금 흔들렸어요. 피벗 회전 동작에서요. 점프력도 아주 높고요. 네. 3회 전에 통시 회전을 끝내고 자,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예. 오, 리자 디노바 선수 점수까지 봐야 되겠는데요. 긴장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그렇죠. 네. 자, 난도도 뭐 이렇게 밀리지 않고요. 실행 네. 점수도 지금 뭐 거의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했거든요. 네. 자, 현재 1위는 마문 18.3, 2위는 스타니우타 17.866, 3위는 메르클로바 마시메코 17.833입니다. 네, 아주 표정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 선수는 특히 무대의 그 표현력이 네.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갈라쇼에 와서도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쇼맨십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마지막 동작이죠. 네. 자, 리자 디노바 과연 어떤 연기 평가 점수를 받게 될까요? 네, 1위나. 오, 17.833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공동 동메달이죠, 막시멘코와 함께. 선수하고 공동이죠. 네. 네, 1위는 마문 선수, 2위는 스타니우타, 3위는 공동이 됐습니다. 막시멘코와 리자 디노바 17.833. 자, 공동 3위는 사실 뭐 3위 한 선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누가 밀릴 것도 없고요. 아. 17.833.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막시멘코와 리자 디노바가 17.833 동률로 3위가 되고요. 마문과 스타니우타 선수가 1, 2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잠시 후에는 대한민국 소녀제 선수가 출전하는 볼 연기 결승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